문제 10단계 게임 속 환경 바꾸기. 클릭. 자, 게임 속 캐릭터와 배경이 항상 같으면 지루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다음, 캐릭터 바꾸기 블록과 배경 바꾸기 블록을 이용하여 게임을 시작했을 때 나타나는 배경을 바꿔보자. 다음, 자, 여기서 보면 시작하기를 눌렀을 때 어떻게 돼 있죠? 이미 달리기 장애물을 달았을 때 게임 끝내기, 그죠? 그 다음에 참치캔을 얻었을 때 1점만큼 더했죠? 고추참치캔을 얻었을 때는 5점만큼 더했고, 그 다음 위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 점프하기, 아래쪽 화살표 키를 슬라이딩, 아래쪽 화살표 키를 해제할 때 일어나기. 자, 첫 번째 미션이 뭐야? 시작하기를 눌렀을 때 펭수 캐릭터가 바꿔야겠죠? 여기에 캐릭터 바꾸기 여기 있죠? 시작하기를 눌렀을 때니까 여기 명령어 블록에다 붙여야죠? 자, 일단 캐릭터를 바꿔보자. 헤드셋 낀 펭수가 있고요, 랩하는 펭수가 있고, 발레하는 펭수가 있고, 그림 그리는 펭수가 있고, 훈장님이 된 펭수가 있어요. 자, 랜덤은 이 중에서 어떤 것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랜덤으로 캐릭터를 바꾸고 시작하고, 시작하기를 눌렀을 때 또 하나 배경도 바꾸래요. 배경, 여기 배경 있죠? 배경도 바꿉시다. 자, 배경은 남극, 운동장, 낮밤, 숲, 낮밤이 있네요. 자, 시작해볼까요? 시작! 오! 지금 선생님은 지금 학교 여자 펭귄이 됐어요. 자, 점프. 자, 이거 친구들 보니까 이거 나무 점프하는데 타이밍 못 쳐가지고 게임 아웃되는 친구들 많더라. 점프. 야, 발레하는 펭귄인가? 오, 선생님은 성공했어요. 자, 이제 다음 해야죠. 다음 점프할 때마다 캐릭터와 배경이 바뀌면 어떨까? 그러면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 어디에다가 캐릭터 바꾸기, 배경 바꾸기를 해야 돼? 그렇죠. 위쪽 화살표 키를 활용해서 점프할 때 캐릭터와 배경이 바뀌도록 만들어보자. 위쪽 화살표 키를 눌렀을 때 점프지만 점프할 때 캐릭터와 배경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 캐릭터 바꾸기와 배경 바꾸기를 여기에다가 붙이면 되겠네요, 그죠? 점프할 때마다 바뀌는 거야, 그죠? 한번 해볼까요? 자, 준비. 레디. 고! 점프. 점프. 자, 이렇게 랜덤으로 점프할 때마다 바뀌죠? 와, 이거 재밌네. 이렇게 점프 점프. 자, 지금 우리 11단계 하고 있죠. 네, 자, 여기까지 했으면 미션 성공. 다음 12단계입니다 12단계 속도는 달리기 게임에서 난이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부분이야. 속도 정하기 블록을 이용해서 게임을 시작했을 때 속도를 자유롭게 정해보자. 최대 속도는 5까지입니다 그죠? 자, 여기 속도 값이 있죠. 속도. 자, 시작하기를 눌렀을 때 속도 정하기 블록을 여기 속도를 자유롭게 정하는 거야. 속도를 시작하기 눌렀을 때가 여기로 눌러야겠죠. 자, 속도 값을 우리들이 한번 정해볼까. 일단 5로 한번 빠르게 한번 해볼까. 참치캔을 얻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점수도 얻으면 좋겠죠. 고추참치캔은 점수를 5점으로 넣어봅시다. 자, 레디 고!
속도 엄청 빨라져. 오, 이게 속도 5예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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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게임 오버. 그런데 선생님 미션 성공했어요. 그죠? 이렇게 게임이 끝났어도 선생님은 속도 정하기 블록을 사용해서 속도를 자유롭게 정하는 이 미션은 성공했어요.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음 넘어갑니다. 자, 게임에 소리가 없으면 심심하겠지. 다음, 소리 블록을 활용해서 다양한 상황에서 소리가 나도록 만들어보자. 소리 블록을 2개 이상 사용해야 된대요. 자, 이게 일단 여기 배경음악 끄고요. 자, 시작하기를 눌렀을 때 캐릭터와 배경이 랜덤으로 바뀌어 속도는 2로 정해졌죠? 네. 근데 점수 값도 다 들어가 있고 화살피기 값도 다 들어가 있죠? 자, 여기에서 소리 블록을 활용해서 다양한 소리가 나오게 하자. 자, 소리 보면 여기 있네. 웃음소리, 방구소리, 점수 이런 게 있죠? 자, 그러면 소리를 위쪽으로 눌렀을 때 점프하면서 어떤 소리가 나야 될까? 띠용 띠용. 그 다음에 아래쪽 화살표기를 킬렀을 때 슬라이딩 할 때는 방구 소리를 한번 내보고, 예를 들어 고추 참치 캔 5점이니까 웃음소리를 재생하면 좋겠다, 그죠? 그 다음에 참치 캔을 얻었을 때는 어떤 소리를 내볼까? 참치캔을 얻었을 때는 웃음. 아하, 고추 참치캔을 얻었을 때는 박수 소리를 맞게 한번 해보자. 자, 여기 함성 있네. 함성.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레디 고. 왜 소리가 안 나죠, 선생님? 제 시작. 아, 선생님 이거 소리 꺼가지고 안 들렸네. 소리를 한번 켜볼까요? 자, 갑니다. 이렇게 소리가 나죠? 아이고, 그래도 엄청 시끄럽죠? 그럼 좀 줄일게요. 자, 이렇게 역시 선생님 미션을 성공해서 다음으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다 깼어요? 자, 너무 재밌어 죽겠어?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지금까지 배운 블록들을 활용해서 게임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세요. 다음, 캐릭터 배경, 속도, 소리 블록을 자유롭게 활용해서 게임에 다양한 변화를 주세요. 캐릭터 배경, 속도, 소리 블록을 한 번씩은 꼭 사용해야 미션 성공입니다. 알겠죠? 시작하세요. 선생님은 참치캔 얻었을 때 1점, 고추 참치캔 얻었을 때 5점, 시작하기를 눌렀을 때 속도는 한 4로 하겠어요. 그 다음에 점프를 하면 캐릭터가 바뀌게 할 거고, 슬라이딩을 하면 배경이 바뀌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그냥 참치캔 얻었을 때는 웃음소리가 나게 하고, 고추 참치캔을 얻었을 때는 함성이 나오게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되나? 자, 시작! 고! 미션 성공했어요. 자, 이렇게 다음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은 어디까지 했냐? 이제 특수기능 추가하기 할 차례네요. 그죠?
자, 여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알겠죠? 좋아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